방콕 여행 1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방콕의 대표 시장인 짜뚜짝 주말시장으로 1차 여행을 시작할게요. 시장으로 가기 전에 위치한 보트누들 골목에서 식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호텔에서 나와 스카이트레인 BTS를 타고 이동할게요. BTS 나나역까지 도보로 6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출발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BTS 나나역에 도착했습니다. BTS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지상에 설치한 레일 위로 운행하는 지상철을 BTS라고 하는데요. 실롬과 수쿰비 두 개의 라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실롬 라인은 5시 30분부터 다음날 0시 37분까지 2에서 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요. 수쿰비 라인은 5시 15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3에서 8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16에서 59바트 사이. 여기서 아실 점은 한국과 다르게 무료 환승 혜택이 없어요. 같은 BTS 라인이라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나나역에 도착하셨다면 티켓 자동 판매기에서 BTS 일회용 티켓을 발권할 수 있어요. 태국어와 영어로 지원을 하고요. 모니터에 가려고 하는 지하철역을 선택하세요. 그럼 모니터 화면에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동전은 1, 2, 50바트, 지폐는 10, 20바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신 20바트 지폐는 안 되는 기계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100바트 이상 지폐를 사용해야 할 경우 기계에서 할 수 없고 매표소에서 발권해주셔야 합니다. 매번 일회용 티켓을 발권받는 게 귀찮다면 매표소에서 BTS 선불 교통카드인 레비카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레비카드는 BTS 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요금 할인이 있거나 환승 할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레비카드를 구입할 때는 여권을 필수로 지참해 주셔야 하고 카드 보증금 100바트, 충전 최소 금액 100바트로 총 200바트이 필요합니다. 레비카드 발급 완료. 구입한 일회용 티켓은 교통카드처럼 터치한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트누들 골목이 있는 나누사와리역으로 가려면 나나역에서 푸콧 방면으로 탑승해주세요. 탑승장으로 가려면 한층 올라가세요. BTS가 탑승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쾌적하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방콕의 BTS. BTS 내에서는 흡연 금지, 음료와 음식 모두 취식 금지입니다. 8분을 달려 아누사와리역에 하차했습니다. 한층 내려가서 출구 4번으로 나갈게요. 에서 하차할 때는 일회용 티켓을 하단 구멍에 넣어 반납해주세요. 개찰구에서 오른쪽이 출구 4번. 출구 화살표를 따라 바로 나가지 말고 앞쪽 연결 통로로 갈게요. 구글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은 통로인데 시원한 그늘 밑으로 다닐 수 있어 좋답니다. 프라나콘 보트누들까지 도보 6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연결 통로를 따라 걷다 보면 교차로 중앙 우뚝 서 있는 전승기념탑이 보이실 텐데요. 1940년 태국과 프랑스 인도차이나 간 국경 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지나가는 길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연결 통로를 지나 보트누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누들 골목은 전승기념탑 옆 고가도로 근처 수로를 따라 형성된 누들 골목인데요. 다양한 누들을 맛볼 수 있어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중 저희가 가려는 식당은 프라나콘 보트누들. 보트누들 골목 첫 번째 집으로 보라색 유니폼이 특징인 식당입니다. 주문하는 동시에 국수가 만들어지는데 양이 매우 작아서 한 그릇당 한 젓가락이면 후루룩 끝! 수로야 야외 자리와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테이블마다 생수, 수저, 그리고 각종 양념이 있고
후식으로 좋은 코코넛 디저트 카놈 투어이가 세팅되어 있어요. 이제 메뉴를 보면 국수 종류는 총 6가지. 이외에도 튀김, 소세지 등 사이드 메뉴가 정말 많아요. 메뉴판 뒷면에는 마실 음료와 디저트들이 안내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국수를 주문해야 하는데요. 국수 종류별로 사이즈, 면 종류를 선택해야 한답니다. 소와 돼지의 피를 넣어 진하면서 텁텁한 남쪽 국물, 맵고 시큼한 똠양 국물, 새콤하고 쿰쿰한 옌타포 국물, 그리고 비빔국수 형태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면은 가장 얇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그리고 달걀로 만든 국수와 당면 종류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드시면 됩니다. 국수 선택이 끝났다면 직원을 불러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가장 얇은 면으로 종류별로 한 개씩 모두 주문해 보았는데요. 이건 남쪽 국물에 소고기가 들어간 국수, 그리고 남쪽 국물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수입니다. 소나 돼지의 피를 넣어서 진하고 텁텁한 국물맛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 이국적인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른 국수로 주문해서 드셔야 해요. 그 다음 맵고 시큼한 똠양 국물이 들어간 국수인데요. 의외로 똠양 특유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무난했어요. 이건 새콤하고 쿰쿰한 옌타포 국물이 들어간 국수인데요. 붉은 콩두부, 토마토 소스, 파스로 국물을 내서 핑크빛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시큼한 맛이었는데 아름 중독적이더라고요. 이건 국물이 없는 비빔국수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각각 넣어봤어요. 비빔국수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간장의 짠맛이 특징이더라고요. 맛이 살짝 물린다 싶을 때는 태국 콜라인 EST를 한잔 해보세요. 파리로 콜라 같은 맛인데 톡 쏘는 청량감은 거의 없어요. 빈 빠진 콜라 같은데 의외로 입가심용으로 좋더라고요. 번외로 1호기의 누들 먹방편도 많이 봐주세요. 다 먹었다면 이제 먹은 음식 그릇 체크를 위해 테이블에서 직원을 불러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을 챙긴 후에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짜뚜짝 주말시장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요. 소이루차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 5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짜뚜짝 주말시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소이루차 버스 정류장인데요. 표지판을 보면 타게 될 버스가 에어컨 버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태국 버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에어컨이 있는 버스와 없는 버스가 동시에 운행이 되고요. 이용시간은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동거리와 에어컨 유무에 따라 요금은 달라지는데 8에서 25바트 사이입니다. 짜뚜짝으로 가는 509번 버스가 들어오면 손짓으로 탑승 여부를 기사님께 전달해주세요. 태국 버스는 앞뒷문 둘 다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은 후 안내원에게 버스비를 지불하는데요. 가려는 목적지를 얘기하면 거리만큼 계산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시는 비용을 지불하면 버스 티켓 발권 끝! 버스에서 하차할 때는 하차벨을 누를 필요 없이 서있기만 해도 버스 문을 개방해주세요. 짜뚜짝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하차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오른쪽 방향 횡단보도를 건너주세요. 길 건너편에 보이는 저곳이 짜뚜짝 주말시장. 세계에서 가장 큰 주말시장으로 4만평 부지에 1만 5천여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곳. 평일에도 열지만 주말에는 모든 상점이 오픈하는데요. 주말 하루에만 30만명 이상이 나들이로 오는 곳이기도 해요. 시장 안에는 3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테리어 소품부터 의류, 도자기, 그릇 등을 판매해요. 신기한 물건부터 선물하기 좋은 물건들로 가득. 쇼핑의 천국으로 방콕 여행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곳이랍니다. 태국의 길거리 음식들도 놓치지 마세요. 짜뚜짝 주말시장은 구역별로 파는 물건들이 다른데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도와 함께 구역 번호를 보면서 구경하면 훨씬 좋아요.
시장 입구에서 왼쪽 편이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면 체온 체크와 손 소독은 필수. 이제 시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골목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동남아 스타일의 팔찌와 귀걸이 등 액세서리들도 있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도자기, 그릇, 도마도 있어요. 태국하면 떠오르는 아로마와 인센스. 독특한 스타일의 골동품들도 다양해요. 또 태국 전통 의상부터 휴양지 패션, 일상룩까지 다양한 의복들과 여행 기념품으로 사기 좋은 동전 지갑과 여권 가죽 케이스도 보이고요. 인테리어용으로 좋은 무드등과 드림캡처도 있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같은 물건이라도 좀 더 저렴해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시장 건물 밖은 그늘 한 점 없기 때문에 너무 더운 시간대는 피해서 구경하시면 좋아요. 너무 더워 지쳤다면 길거리 음식으로 해결하셔도 좋은데 먼저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코코넛 과육에 씹는 맛과 아이스크림의 단맛의 조화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시장 곳곳에 위치한 음료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는데요. 콜라 한 병이 통째로 들어간 콜라 슬러시가 단돈 25바트. 더운 날씨에 갈증 해소엔 이만한 게 없답니다. 편하게 앉아 맥주 한잔 하셔도 좋아요. 이제 쇼핑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